12월 둘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 임직감사 예배로 귀한 직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다시 한번 세워진 원로, 협동장로님, 신천, 이명, 명예권사님, 집사님들을 축하드리며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남은 2023년과 다가올 2024년에도 부단히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온 교우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양육과 공동체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온 교우가 양육자요, 동반자가 되는 비전. 온 교우가 목장 공동체로 함께하는 비전을 바라보며 양육과 공동체 1년차를 지나 2년차에 접어들어가고 있는데요. 여성, 남성, 비전, 청년, 부부 목장에 모두 함께해 주셔서 악한 영이 뒤흔들 수 없는 온전한 영적 구조 안으로 들어오는 온 교우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후회되지 않는 삶을 위한 세 가지 연습 중 두 번째, 바로 불편해지기 연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직분자분들이 함께 이 연습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1층 로비 확장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주차 장소가 매우 협소해졌습니다. 그래서 5분에서 10분 내에 거리의 주차장들을 주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권사, 찬양대원, 그리고 교육국 교사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은 이름과 차량 번호를 목회실 또는 차량부실로 알려주시면 주일에 주차하실 곳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불편해지면 새가족 교우분들이 좀 더 편하게 예배로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해주셔서 함께 협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023년 마지막 새가족 환영회와 더불어 2023년 12월의 남은 일정들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 예배로 1부 오전 9시 예배에는 성탄절 축하 칸타타 예배로, 2부 오전 11시 예배에는 세례예식과 더불어 성탄 축하 감사 예배가 교육국과 예배국 주최로 드려집니다. 또한 12월 31일 주일 예배에는 송구영신 주일 예배로 주일 오전 1부, 2부, 3부로 드려지며 2024년 1월 1일부터 6일간의 신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려지오니 은혜의 일정들을 놓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기타 소식들은 주보와 온라인 주보, 교회 홈페이지,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목양 칼럼을 꼭 읽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일정들은 교회 홈페이지, 교회 캘린더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계속되는 로비 확장 공사에 은혜로 견인해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목장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